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플라워 킴님이시고요. 디어유를 39,600원에 15% 가지고 계십니다. 진단 의뢰를 해주신 종목 디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종가가 이 종목 4.73% 빠지면서 33,200원 선 기록했고요. 시청자분께서 손실 구간이십니다. 10%대 후반 정도 손실이시고 이 디어유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.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. 그리고 뭐 팬덤 관련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 손실이세요. 어떻게 할까요? 네, 우선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어유 하면은 이제 디어유 버블이라는 아티스트와 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이제 SM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SM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사의 아티스트들과도 소통창을 만들면서 다양한 팬들로 인해서 좀 수익을 얻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근데 참 아쉽습니다. 엔터 관련 종목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재계약이 이 아티스트들은 여기 소속이었으니까 재계약하겠지?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깨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8명이 다 하나도 계약을 안 하면 정말 악재인데 8명 중에 그래도 6~7명은 계약을 하고 있고 8명은 그래도 이제 그룹 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8명이 이 소속사가 아니면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과거 실적이 재현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실적 추이를 보면은 분기 실적, 연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. 이거는 대부분 엔터사가 비슷합니다. 꾸준하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실적이 잘 나오다가 이제 뭐 BTS, 뭐 블랙핑크, 뭐 엑소 이런 그룹들이 재계약이 약 75%만 되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전망치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거죠. 이거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재계약이 100%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 추이가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투심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적만 보면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큽니다.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은 퍼가 한 150에서 200 정도거든요. 근데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는 현재 퍼가 47.6이고 12개월 선행 퍼가 20.1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저 같은 생각이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발목을 잡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이 주가라는 게 펀더멘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투심이 이 펀더멘탈을 이기고 있는 점은 좀 아쉽다. 그래서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급도 보면 아쉽습니다.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들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가가 39,600원이시고 비중 적당하시고 손실폭이 엄청 크진 않으신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손실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. 꼭 지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손절가는 31,000원 말씀을 드리고요. 1차 목표가는 제가 38,500원 정도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43,000원 잡고 비중 5%는 남겨주시고 10%는 주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절대 나빠서 이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다. 이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단순한 어떤 투심의 위축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면 되겠군요. 알겠습니다. 디어유, 아티스트의 재계약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점, 글로벌 스타들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들이 있는 상황들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, 디어유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손절가는 31,000원, 목표 주가는 38,500원에서 2차 43,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.